한층이 점점 뭐라 그럴까 더 늘어난다 그럴까? 마지막 인공석이었죠. 그때 조피가 해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이제 강타군하고 문희준군이 개별적으로 계약 재계약을 했던 상태였고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공중 분해 되기 일보 직전에 그 잠실 추경기장에서 6월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저는 이제 기억에 눈이 막 왔었어요. 정말 눈이 많이 내렸어요. 특별히 내렸는데 그 HOT 팬들이 하얀색 풍선이죠. 기억에. 네. 하얀색 풍선에 하얀색 우비를 입고 그 너무 추웠어요. 비 눈이 내려갖고 너무 추웠는데 그거 꽉 채운 그 연만의 그 친구들이 정말 미동을 않고 왜냐하면 일어나서 사고가 나면 오빠들에게 누가 된다 그런 정신으로 정말 춥고 그랬을 텐데도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 공연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웬만한 예정이 아니면 저렇게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딸이 이제 HOT 세대보다 좀 어리지만 아무튼 뭐 HOT 멤버를 모르고 10대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는 제 딸이 와서 아빠 레드제플린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메탈리카가 어떤 그룹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딸이 컸구나. 이제 좀 볼륨 있는 음악을 찾는 그런 때가 됐구나. 거기 앨범이 있으니까 제가 틀어줬죠. 그랬더니 문희준 오빠가 여기에 영향받았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스타의 힘 아니겠어요? 스타 파워지. 평론가가 제가 아무리 진짜 전국에 있는 500군데 돌아다니면서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강의해봤자 레드제플린 몰라요. 근데 문희준 한 방에 많은 사람에게 레드제플린의 존재를 알게 하잖아요? 아니 접근하게 해주잖아요? 메탈리카도 그렇고. 그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타 같은 경우는 그때 한 4, 5집 때부터 그 신승훈 씨를 정말 형처럼 따르면서 그때 신승훈 씨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열심히 곡을 공부하고 늘 전화와서 제가 이런 곡을 썼는데 어떤가요? 하고 물어보고 같이 찾아와서 술 마시면서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해서 되게 예뻐하는 후배라고 이렇게 공식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타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드라마도 하지만 본인의 음악 세계를 갖고 프로듀서로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다 그때 처음에 이제 열심히 그때부터 닦아온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문희준 군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본인의 음악을 본인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H.O.T가 각자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성패의 어떤 열쇠가 되는 거는 각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장르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더 많은 공부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이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뮤지션을 그야말로 이제 진짜 뮤지션으로서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를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본인들한테 달린 문제가 아닌가 본인의 의지와 그 노력과 모든 사람들이 바랬던 건 그거였죠. 그러니까 가끔 앨범을 내고 그리고 각자의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모범적인 답안이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두 사람은 솔로로 나왔고 또 세 사람은 그룹을 했고 그 세 사람이 또 한 사람씩 나오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예, 좀 씁쓸한 면도 있죠. HOT 음악을 좋아했던 팬들을 위해서라면 본인들이 뭉쳐서 음악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3-4년 전부터 그 중국에서만 활동을 어떻게 HOT가 재결성을 해서 국외 선양의 차원에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도 중국 쪽에서는 HOT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생각들이 많아졌을 나이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다섯 사람이 같이 무대에 있을 때 가장 멋있는 그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H.O.T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요. 이제 과거의 문법들이 반드시 지금 재적용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새로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마이클 잭슨과 같은 스타도 원래 잭슨5라고 하는 형제 그룹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워낙 미국 사회에서는 잭슨5가 인기가 대단해서 그 중에 뭐 솔로 다 활동을 하겠지만 그것을 뒤엎을 만큼의 어떤 파괴력을 발휘하는 솔로 활동이 될 거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마이클 잭슨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Ben과 Maria라는 노래가 In a Small Way 이런 곡들이 히트되고 난 다음에 Don't Stop Till Get Enough로 다시 진짜 재림했을 때 사이가 한 5년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미지 다지고 성인되고 그리고 음악적인 공연이 축적됐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축적하기에는 너무나 스타들을 내몰아버려요.